안녕하세요, 금기창TV입니다. 오늘은 통영에 있는 디피랑에 와보았습니다. 야간 경관 콘텐츠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캠프파이어 구간입니다. 다음 부가 이동하기 전까지 잠시 대기하는 곳이고요. 사진 촬영과 숙료 영역을 지키시다가 앞에 팀이 간다는 운전이 오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캠프파이어 구간입니다. 조명으로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과 같이 연출이 되어 있네요. 산사에서 연주를 하는 그러한 느낌이 납니다.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소리도 들리도록 되어 있네요. 저 멀리 통영의 야경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나는 이 세계를 지키는 수호신 피라미라고. 혹시 이 산에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 알고 있나요? 어둑해질 하늘 커다란 달이 떠오르면 신비한 숲이 열리고 생명들께서 지워진 벽화들이 살아 움직이는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디피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피랑과 서피랑에서 지워진 벽화 친구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지워진 벽화 친구들을 무사히 디피랑으로 데려가주고 신비한 축제를 함께 즐겨봐요.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불빛으로 반짝입니다.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실감을 받게 됩니다.
잡아.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낮에는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경기장, 밤에는 미디어 파사드 공간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너무나 돋보입니다. 어른들은 저쪽으로 갈까? 아빠한테 가. 정말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라고 소리쳐보라고 하네요. 울창한 숲 사이로 조명이 더욱더 빛나게 반짝입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새집에서 새들이 울음소리를 내고 있네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감정입니다. 다시 빛의 세계를 만납니다. 불빛에 감동이 되어서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네요. 이색적인 이계 공간으로 점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공간입니다. 통영은 관광도시입니다. 주간에는 각종 체험을 통해서, 야간에는 이와 같은 공연 콘텐츠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낮에 통영에 관광하러 오신 분들은 저녁에 뒤피랑을 구경하기 위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주제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벽화들의 축제라고 하네요. 은하수 카페에 들려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미디어 파사드를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콘텐츠입니다. 어둠과 빛의 조화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문화관광 아카데미 교육생들도 오늘 색다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하고 있습니다. 안동에도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악의 조화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삼봉우리 전체를 미디어 파사드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추억을 남겨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입장을 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역동적인 공연 콘텐츠입니다. 다시 오고 싶은 뒤피랑입니다. 좀 더 많은 콘텐츠가 보강된다면 정말 차별화된 야간 명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네요.
네, 나무계란 이용하셔서 내가 마치겠습니다. 나무계란 이용하셔서 밑으로 나옵니다. 이쪽으로 이용하세요. 출구에는 카페와 샵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출구에 이와 같이 카페와 샵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티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외벽에는 통영 자개의 모습을 미디어 파사드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이 파사드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단순한 건물이지만 밤은 이와 같이 공연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장면을 볼 수 있는 디피랑입니다. 문화회관 건물이 이와 같이 미디어 파사드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네요.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는 음악관계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댐 전체를 디피랑과 같이 미디어 파사드로 연출하면 안동댐 전체가 색다른 모습으로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감동적입니다. 시민회관에 연출되는 미디어 파사드를 안동댐 사면에 연출하고 월경교와 호반나들이길을 빛의 학년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공간으로 야간 콘텐츠를 만든다면 안동댐은 새로운 명소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피랑 화이팅입니다.